네, 안녕하세요. 명장 예능 게임 방송의 명장입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피파라인포. 이번 컨텐츠는요, 바로 새롭게 U20 업데이트를 맞이해서 진행되는 스쿼드 배틀 컨텐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쿼드 배틀은 피파라인 말고 피파 e스포츠 게임 시리즈에서 먼저 이렇게 진행이 됐었던 컨텐츠예요. 쉽게 말해서 상대팀의 AI와 싸우는 컨텐츠인데, 자,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양한 상대의 스쿼드와 겨뤄서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는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는, 좀 급했나요? PVE 게임 모드입니다. 다양한 상대 스쿼드,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유저 스쿼드 및 UCL, UEFA 챔피언스 리그 팀과 대전할 수 있습니다. 난이도 선택은요, 본인 실력에 맞는 다양한 AI 난이도를 선택해서 경기 진행이 가능합니다. 난이도가 높을수록 보다 높은 포인트를 획득합니다. 포인트 획득 및 경쟁, 경기 결과에 따라 포인트를 획득하고 스쿼드 배틀 디비전을 올리세요. 상위 디비전에 도달할수록 시즌 종료 시에 많은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스페셜 스쿼드가 있고요, 노멀 스쿼드가 있고, 3억짜리 구단도 있고 55억짜리도 있네. 레벨이 1042? 보상 상세 정보. 오, 디비전 1위 피로 포인트가 29,000으로 잡혔는데요, 제 위치는 아직 등급이 없어요. 네, 그래서 밑에부터 아마 시작할 것 같아요. 디비전 10부터 탑 100은 진행 경기 수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네요. 지금 이건 뭐야? 아, 그냥 팀. 와, 뭐야 이거. 와, 금카팀 있네. 진행하면 어떻게 되지? 얼티메이트 난이도면 바로 디비전. 이렇게 되구나. 오, 당연히 저는 얼티메이트 난이도 가죠. 예, 이거 진행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스페셜 스쿼드 이거밖에 안 줘? 할 필요 없겠네. 제일 높은 걸 할게요. 노멀 스쿼드가 제일 높아 보이는데, 그것도 이거, 이게 제일 높아 보이죠? 구단 가치가 제일 높으니까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티메이트 최고의 난이도로. 이 난이도를 정복한다면 당신은 진정한 피파 최고수? 자, 이기게 되면은 디비전 9에서 8 전으로 바로 승급합니다. 가자! 저는 뭐 후달리지 않습니다. 저는 뭐 잘하니까. 경기 시작합니다. 왼쪽이 대한민국의 명장, 오른쪽이 스쿼드 배틀의 상대 AI 되겠습니다. 금카 팔카 팀이에요. 여기가 많이 후달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네, 차범근 큐팅! 아, 까비. 아, 내 눈! 아, 내. 그렇지. 네, 들어가. 오케이, 나. 이천수 접고 오른발 슈팅! 와, 이걸 막네, 저거. 와, 능력치 빡세네. 그렇죠. 그렇지. 아,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아, 됐다. 네, 좋아요. 그렇다. 아, 까비. 아, 언제까지 할 거야, 거기서. 나이스. 됐다. No, 그 God, please, no, no. 아, no! 여기서 접는 과정이 그러면 어떡해. 나이스, 좋아요. 자, 고종수입니다. 오, 까비. 좋아. 나이스, 오케이, 됐다. 에, 오케이, 됐다. 와, 이것들 태클 진짜 장난 아니네. 아까부터 계속 빼서.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됐다. 아, 제발. 아, 안 돼. 좀 더 뾰족한 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오, 크로스 잡아라. 아니 얘가 막 딱히 잘한다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예, 스쿼드 배틀 이 상대 AI가. 근데 애매하게 내가 이제 노리는 수마다 태클에 그냥 쉽게 그냥 뺏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얘가 머리 써서 뺏는 게 아니라 능력치 발로 그냥 뺏는 그런 거라. 오, 그냥 패스다 눈에 보이는구만. 아, 됐다. 아, 헤딩. 아이씨. 아, 이천수 헤더. 와, 근데 뭐 못 뺏는다 이 정도는 절대 아니. 오, 아, 위험했다 이거는. 아,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위험해. 아, 명장 TV 축하. 금카 클라스 잘 봤습니다. 뺏어야 한다. 살렸다. 오케이, 됐어. 반대 잘 줬고요. 아, 쟤네 저 태클이야. 그렇죠, 박지성 슈팅.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깝이. 무슨 분 안. 아, 아니네. 오, 저 뒤졌어 너는. 너 내가 꼭 이긴다.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아, 좋은 패스예요. 자, 이천수.
슈팅! 아! 자, 이거 잡아줘야 돼요! 아. 아, 위험해요! 좌측 득점! 야, 금카 클라스 잘 봤습니다. 오. 안 되죠? 아, 준 건데. 어, 이것도 안 불어? 안 본다 이거지? 오케이. 아, 내 건데.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왜? 와, 내 건 안 불고. 와, 진짜. 나이스, 오케이. 됐다. 아, 붙어야 돼. 아. 어, 위험했다. 띄워주면 안 되죠. 그쵸, 네, 좋아요. 자, 이천수 뛰면 돼요. 크로스 좋아요. 헤딩. 아, 와, 나 이걸 승부차 이거네. 아, 과연 명장님은 금카팀을 이길 것인가. 슈팅. 네, 아, 다행이다. 마이어 오른발로 찰 것 같은데. 와, 아깝이. 슈팅. 아, 다행이다. 와, 이게 들어가네. 아, 슈팅! 미친! 싸네. 야이씨. 김두현. 너니? 아, 걔 어이가 없어. 금카들 진짜 능력치 믿고 진짜. 나이스! 됐어! 넣어야 된다. 박지성. 슈팅! 나이스. 가, 나이스. 막았으면 좋겠는데요. 베르너. 베르너 오른발이야. 막았다! 뽀로 슈팅! 네! 자, 여기서 막으면은 끝납니다. 나브리. 아! 아, 나 이걸 또 하네 진짜. 아, 슈팅! 아, 다행입니다. 와, 와, 방향 읽었는데. 아, 슈팅! 아, 미친! 아니, 왜 못 따라가! 바보야! 아, 진짜 어이없게 승부차기로 이렇게 지네. 아, 아, 잘 봤습니다. 아, 일단, 코드 배틀 한판 해봤는데, 어, 아, 졌다고 나 점수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아, 피파 19랑 거의 비슷하네. 하나를, 아, 다시 못하나 보네요. 아,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월클 1분에 최고 난이도. 내가 지면은 진짜. 아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근데 사람 같진 않다. 그냥 AI 같고 뭔가 좀 사람 같진 않아요. 그렇다고 AI가 막 엄청 똑똑한 AI도 아닌 것 같고. 오. 아둠이 돌아왔어. 좋은 패스죠? 자, 좋아요. 자, 김두현 슈팅. Nope. 자, 누워 있는데요. 슈팅. Nope. 들어갔습니다. 네, 나이스 골. 아, 나이스. 아, 드디어 하나 뽑아내네요. 좀 운이 얻어 걸렸어요. 자, 여기서 개 난장판이네. 야, 난장판 골 잘 봤습니다. 압박이 되게 붙어 있어요. 나이스. 좋아요. 자, 네, 이천수입니다. 이천수 길게 내주고 슈팅! 골 들어갑니다. 아, 나이스 골. 자, 경기 이렇게 해서 2-0 됐어요. 최고의 난이도. 아니, 뭐 얼티메이트 뭐 별거 없네. 아니, 왜 못 따라가, 바보야. 아이씨, 잘 줬다. 자, 출발해. 아니. 크게 막 이렇게 전술적으로 와 뛰어나다 뭐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와, 이게 진짜 스쿼드 배틀이구나. 뭐 이런 거는 없어요. 그렇지. 네, 나이스 패스. 좋습니다. 자, 고정수 갑니다. 고정수. 어, 야, 그거 꼬집으면 어떻게 대걸레 너 이씨. 짜장면이야? 꼬집으면 어떻게? 운바부 이제 바보 같은 놈 이제. 적당히 꼬집어야지. 나이스. 짜. 오. 오, 포그바.
오. 야. 이게 무슨 얼티메이트야. 네, 이렇게 해서 스쿼드 배틀 승리를 해봤습니다. 뭐야. 네, 이렇게 승리를 했고 지금 제가 디비전 8이네요 디비전 1까지 가는 컨텐츠도 한번 다음에 찍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되게 뭐 보상은 좀 두둑히 주니까 우리 피파 온라인 4 유저분들도 디비전을 통해서 본인의 실력도 점검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포인트와 FC도 모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게임방송 명장TV 채널 고정. 아, 여기서 걔 남자판이네.